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 사범대학 교육공학과에 편입한 강민지라고 합니다. 전에 학교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저는 교육 쪽에 관련한 직업을 하고 싶은데 전과는 영어 영문학과라서 과를 아예 바꿔버리고 싶어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학기 때부터 학교랑 같이 다니면서 학원이랑 학교랑 병행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앞날을 생각해서 아침잠을 참고 꿋꿋하게 다녔습니다. 제가 학교 수업을 들을 때 다른 학생들은 이 시간에 편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나는 이래도 되나 라는 뒤처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힘들었습니다. 편입은 어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틈틈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휘를 외웠고 또 다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이 외웠다기보다는 틈틈이 똑같은 단어를 계속 보고 또 주기별로 계획표를 써서 어떤 거를 봤는지 계속 극적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저는 전적 때 학교에서 영어 영문과를 전공을 해서 문법 같은 거는 좀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학원에서 알려주신 것만 열심히 복습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독해는 열심히 다독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독해쌤한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뭐 역접어, 순접어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했고 또 빈칸 앞뒤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학원 수업은 3시간 정도 들었고 저 혼자 하는 자습시간은 8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어휘는 통학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계속 틈틈이 보았습니다. 면접 때는 교수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아야 자기가 생각했던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이론을 다지고 9월달부터 11월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문제집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한 것만 계속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11월부터 시험 전까지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내가 뭐를 틀렸나, 내가 뭘 못하나 그렇게 오답을 체크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원할 때 많이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분이시라면 여대를 꼭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시험이 오전, 오후 시간이 있는데 두 개 다 본다는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지구력이 딸리면 하나만 골라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대는 일단 경쟁률이 진짜 낮아서 1차라도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슬럼프는 딱히 없었고 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면은 수업 내용을 놓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잠을 좀 푹 자고 수업 시간에 진짜 고도로 집중을 하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습니다. 학원에서 해주는 특강을 정말 잘 들었거든요. 특강이 있으면은 무조건 듣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가장 고마웠던 분은 부모님인데 새벽반을 다니면서 아침마다 일찍 나가야 되는데 항상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네, 아침에 잘 갔다 오라고 해주셨고 그 학원비랑 식비도 부모님이 대주셨는데 짧으면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실 텐데 정말 힘들고 하기 싫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고 나중에 행복한 모습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침없이 도약하라 김연편이 화이팅!